신진서 구단과 위정치 8단의 대결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백을 잡았고요. 자, 위정치 8단은 일본 내에서 최근에 기세가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뭐 세계 무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일본 내 자국 성적이 굉장히 좀 좋고 일본 내에서는 약 랭킹으로 본다면 일본은 뭐 딱히 랭킹 제도가 없긴 하지만 한 4위 정도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네. 신진서 구단과 위정치 8단, 현재까지 공식 상대 전적은 없었지만 비공식 상대 전적으로는 신진서 선수의 기준으로 2승, 그게 마지막 대국이 2013년의 대국이었어요. 네, 뭐 워낙 오래전에 뒀던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신진서 구단의 지금의 실력이라면은 사실 뭐 상대 선수가 뭐 좋다 나쁘다는 거의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신진서 구단이 컨디션 좋게 자기의 바둑을 두냐 못 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진서 구단이 미위팅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국후에 들려줬던 얘기는 아직 갈 길이 머니 한판한 판씩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한판한 판을 두어 간다면 또 우승이 멀게만 느껴지진 않고요.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 한국 팀의 마지막 주자다. 한국이 우승을 하려면은 4연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그냥 한판한판 당장 이렇게 둬야 되는 주어진 한 판을 나의 바둑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두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정치 8단이 좀 쉬운 정석으로 간명한 정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흑의 작전은 좌상기 쪽에서 가장 쉬운 수를 둬서 백이 좌측으로 어디론가 두면은 우상기 쪽을 굳혀서 서로 좀 모양을 가져가는 바둑을 두자 이런 뜻이고요. 백 입장에서는 흑의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상기 쪽을 걸쳐서 그 작전을 좀 방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걸쳐 갔고요. 좌변 쪽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수법이 나왔고요. 네. 여기서도 위정치 8단은 좌측을 그냥 이제 협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상기 쪽을 붙이고 늘면서 우상기 쪽 실리를 먼저 가져갑니다. 네. 굉장히 무난한 정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한 칸이나 나를자가 아니라 입구자로 받아두었고요. 보통이라면은 한 칸으로 둘 때가 가장 많은데 지금 우아 쪽에 좀 벽이 있기 때문에 모양을 키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날일자나 입구자 두 개가 좀더 유력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날일자는 아무래도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약점이 있어도 버티면서 싸울 수 있는데 좀더 단단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상변을 그냥 세 칸으로 무난하게 이제 벌려뒀고 지금 실전에 위정치 8단이 좌측을 협공하는 수법을 두었는데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무난하게 본다면 여기 이제 날일자 건너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이곳을 지키고 백이 좌측을 어디론가 이제 둘때 자하기 쪽 33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변의 모양을 키워간다든지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상변 쪽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런 진행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좌변 쪽 협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진서 구단은 바로 약점을 추궁해 갔고요.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이수의 의미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은 하나 정도 밀어놓고 지키게 되면 원래 그냥 지켰을 때 백이 좌측에 세칸 정도 벌림을 둬야 되는데 그곳을 이미 흑이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백도 이수는 손을 빼면은 당장 이곳을 붙여서 싸우겠다라는 수입니다. 네, 위정치 8단이 협공을 했으니 신진서 구단도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이 싸움이 백이 나쁘지 않았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아, 좌측에 있는 돌이 뭐 절대 잡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싸움이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흑이 상변 쪽을 여기를 뭐 끊어가고 싶어도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이 돌이 오고 백이 돌이 오면은 원래 흑이 이곳을 안전하게 지켜놨으면 실리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백이 상변 쪽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 좌상 쪽의 석점이 정말 깔끔하게만 잡히지 않는다면 백은 상변에 일단 실리를 벌어놨기 때문에 좀 불만이 전혀 없는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흑의 지금 한 칸 뛰는 수는 좌측에 있는 이 석점을 씌우면서 그 다음에 백이 받지 않으면 바로 이곳을 젖히고 젖혀서 백의 돌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늘어서 받아두었고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백 세 점을 버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흑이 귀를 지키고 백이 이곳을 좀 타이트하게 살리려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해 보이지만 옆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 석점만 버리고 상변에서 일단 집으로 좀 이득을 받고 또 좌변 쪽의 모양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두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봤었는데 네. 신진서 구단이 장고 끝에 장고까지는 아니고요. 뭐 약간의 생각 끝에 그냥 살리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수의 지금 수익기는 흑이 백의 돌을 잡으러 갈 때 이곳을 나와서 끊어서 흑이 나가더라도 백은 이 부분 전에 일단 수를 좀 늘려놓고요. 이렇게 쭉 밀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부분을 이제 밀어갔을 때 받게 된다면 나와서 끊어서 축은 안 돼도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고 흑이 이곳이 잡힌다고 이쪽을 지키는 수를 두면은 막아서 흑은 세 수밖에 없고 백은 하나, 둘, 셋, 네 수이기 때문에 백이 한 수가 빠릅니다. 네. 자, 이 수익기를 하고 신진서 구단은 백 세 점을 살려두었고 위정치 8단도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상변 쪽에 교환을 하나 해놓는데요. 자, 위정치 8단의 이 상변 쪽의 수는 만약에 백이 뭐 이곳을 두던 여기를 두던 하나 정도가 더 선수가 된 상태에서 좌측을 똑같은 상황으로 잡으러 간다면은 자, 수를 늘리고요. 아까 전에는 뭐 밀고 흑이 뭐 늘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흑이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변을 지켜버리면 백이 다 잡힙니다. 네. 백은 지금 이 부분에 약점이 있어야지 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흑을 쉽게 선수가 되게 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젖혀서 받아두었습니다. 흑은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돌이 오면서 계속 나와서 끊었을 때 도움이 받는 위치로 돌을 갖다 놓고 있고요. 네. 자, 백은 계속해서 흑 돌이 중앙으로 오자 지금 상황은 상변 쪽을 끊더라도 늘어서 차단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차단은 가능하지만 백도 뭐 자연스럽게 중앙을 나와 버리면은 이 돌이 크게 공격당할 돌로 보이지 않고 상변, 좌변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변 쪽을 살아뒀습니다. 네. 자, 위정치 8단도 최대한 흔들어가 보는데요. 지금 이곳을 이렇게 2단 젖혔을 때 백이 받아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부분을 잇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한 다음에 뛰어나가서 돌은 확실하게 살아있고 이 우측에 있는 돌이 중앙으로 뛰어나오면 이 변화 역시 백이 좀 불만이 없고요. 네. 가장 좀 쉽게 두는 거는 단수치고 양단수 되는 것을 잇고 축으로 잡을 때 그냥 단수치고 넘어가면은 보통이라면 굉장히 좀 두터워서 웬만하면 백이 이렇게 두면 안 되지만 지금 상변 쪽과 좌변 쪽에서 실리로 많이 이득을 받고 지금 이 부분의 간격이 나와서 끊는 거 그리고 뭐 이런 부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둘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네. 넘어가기만 하면 좀 괜찮은 진행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최강으로 선택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단수치고 자,
여기서 이어서 둔다면은 이제 무난한 수인데 지금 이 단수 같은 경우는 흙이 만약에 이어서 두면 그때 이어서 물론 흙이 이렇게 둬서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백이 이 부분을 젖히고 나오면은 이 좌중앙 쪽의 흙이 모양이 너무 엷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양단수를 치고 만약에 그냥 따내면 넘어가 버리면은 한 점을 잡긴 했지만 반대쪽 한 점을 잡은 것보다 훨씬 더 흙의 모양이 좋지 않고 백의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의 수를 단수치고 단수치는 수를 두는 순간에는 이 이후의 진행 흙은 뭐 좋으나 싫으나 단수치고 따낼 때 단수를 쳐서 패가 되는 상황입니다. 백도 이을 순 없어요. 따내면은 네.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수 교환 때문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수를 두는 순간에는 패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백도 패를 당연히 예상하고 뒀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가장 최강수로 받아둔 거예요. 네. 자, 패를 걸어가고요. 여기서도 패값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신진석 구단은 바로 패를 들어가고 지금 좌상기 쪽에 이제 패감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좌상기 패감을 사용하고요. 자, 위정치 8단은 어느 쪽으로 패감을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흙은 우하기 쪽을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하기 쪽을 둘 때 백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패감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백이 더 이상 패감이 있질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흙이 우하기 쪽을 그냥 패감 쓰고 정리가 되는 것보다 아주 조금이지만 좀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좌측을 쓰면은 이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백도 하나 패감을 쓰고 따내고 결국 여기를 뚫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곳이 악수냐 이곳이 악수냐 둘 다 말도 안 되는 대악수인데 흙의 좌상기 쪽 모양 같은 경우는 백이 이 자리를 이으면 흙이 한 칸 뛰어서 살아야 되는 곳인데 이 교환을 해버리는 순간에는 그냥 이곳은 흑백 서로 단순 끝내기가 되거든요. 네. 이 수도 물론 흑이 어떤 진행이 되어도 굉장히 자충이지만 집으로 봤을 때는 백으로 하여금 역을 붙이게끔 하는 것이 좀 더 나았었던 상황입니다. 악수를 강요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냥 패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수를 하나씩을 교환을 하는 편이 흑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았던 상황인데요. 네. 자, 이렇게 그냥 교환이 되고 나서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는 제스처는 아니었어요. 네, 일단 이거보다 좀 더 잘 풀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특히나 이 장면에서 나왔던 수가 조금은 뭐 큰 실수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보기 드문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이 실전에서 선택한 수는 좌하기 쪽 날일자 뭐 물론 워낙 좋은 자리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변 쪽을 보시면은 흙이 중앙 쪽을 막아가는 것과 백이 중앙 쪽을 밀고 나왔을 때 이 중앙 방면의 두터움은 말로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신진서 구단은 이곳을 밀고 나와도 하변 쪽을 날이자 걸쳐가면서 하변 쪽 모양 커지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고 이곳을 날이자로 지키고 흙이 막아갈 때 이 밀어가는 수의 값어치를 굉장히 이제 높게 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자리를 나가서 계속해서 중앙 쪽의 두터움을 가져가는 것이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위정치 8단도 바로 중앙 쪽을 막아둡니다. 서로에게 급소인 자리였고요. 이 장면 때 좀 사실 살짝 아쉬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신진서 구단이 워낙 공격도 세고 스타일상으로도 그 부분을 밀고 나가서 계속 공격적으로 두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냥 집으로 두는 수를 둬서 약간 큰 실수는 아니어도 약간 아쉽게 느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좌우변 쪽 갈라치는 교환 하나를 해놓고 여기서 또 바로 좌변 쪽을 받아두었거든요. 자, 우변 쪽 이런 것을 하나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물론 우변을 하나 두고 바로 둬도 되지만 이런 교환 하나가 흙한테 우변을 이 돌이 없는 상황에서 우변을 두라고 하면은 이 정도 위치로 이곳과 여기를 동시에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 교환을 해놓고 손을 빼버리면 다음번에 다가와도 뛰어나오면은 이 돌이 심하게 공격당하지 않는 이상 선수로 모양을 조금 줄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굉장히 기민한 수법인 것 같고요. 자, 위정치 8단도 급소자리, 그 하변 쪽에 짚어가는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자,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모양도 키울 생각이 있으면서 상대의 모양 커지는 것을 방해할 때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에 이 어깨 짚음 정말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자, 여기서 신지서 구단 중앙 쪽으로 이제 눌리는 부분을 빠져나가면서 이쪽 돌에 대한 약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자, 흙도 약간 엷은 돌을 좀 지키는 수를 두었습니다. 자, 백이 약점을 보강하기 전에 하나 물어본 교환이었는데요. 자, 이때 정말 어떤 생각이었을까? 다시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좌하쪽 걸쳐두는 자리죠. 다시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이게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이 교환이 없이 두면은 백이 이쪽을 뭐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둬야지라고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 돌과 여기를 교환해 놓고 두면은 백은 다음 수가 그냥 나가는 게 워낙 그냥 눈에 바로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 수. 지금 그래프는 저 정도밖에 안 떨어졌지만 이 이후의 진행을 본다면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무조건 흙은 당연히 여기를 막고 어차피 이곳을 막는다고 해도 백이 좌하기 쪽을 지킬 것 같은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중앙 쪽이 날자 부분이 끊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지키면은 그때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먼저 들어간 바람에 백이 이 급소 같은 자리를 하나 이제 밀고 올라갑니다. 좀 약점을 간과한 게 아닌가 싶은 순간이고요. 위정치 8단,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밀어가고 나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곤란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습니다. 단순히 돌이 하나 밀렸고 뭐가 돌이 다 잡힌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일단 좌변 쪽이 들어온 공간 자체가 원래 백집으로 다 보기 힘들었던 곳인데 들어와서 좌하기는 일단 백이 선수로 지켰고 흙은 이 정도를 지웠어요. 네. 하지만 흙의 두터움으로 보였던 이 좌중앙 쪽의 돌은 이곳을 이제 끊고 한 점을 잡는다면은 단수치고 나와서 이쪽 돌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좀 노릴 수가 있고 여길 끊고 늘었을 때 이렇게 둔다면은 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뭐 안형을 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백이 이 밀어가는 위치 또한 백의 모양이 너무나도 두터워집니다. 네. 지금 여기를 붙였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집 차이가 뭐 세 집 네 집까지 이제 조금 그 정도 차이가 났던 상황은 좌변의 이 한 점을 살리지 않고 중앙 쪽을 끊어서 두는 것이 낫다라는 평가인데 실전에서는 이 수를 둘 수가 없는 게 중앙 쪽에 끊는 수를 계속 좀 노리고 있었으면 원래 더 이렇게 두텁게 둬야 되고 이곳을 만약에 끊어서 백이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좌변 쪽을 다 가져가게 되는 순간에는 이 수와 이 수도 백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대학수로 변하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둔 이상에는 당연히 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백이 좌하기 쪽을 실리로 지키고 좌중앙 쪽을 딱 노리는 순간부터는 너무 편안한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좌변을 손빼기에는 너무 내친 걸음이었고요. 또 신진서 구단이 찌르고 끊을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진서 구단이 이 초중반부터 큰 우세를 잡기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편한 흐름으로 가는데요. 이 좌변 쪽 지켜둔 것도 신진서 구단이 좀 유리함을 의식한 수라고 볼 수 있나요? 좌변 쪽 지키는 수로는 지금 실전의 이 날 일자와 아니면 꽉 받는 두 가지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전에 이렇게 둔 이유는 두터움만 따진다면 이 중앙 쪽이 좀 더 두텁게 해놔서 좀 더 적극적인 공격과 아니면은 이 흙의 간격을 차단하는 수를 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신진서 구단 생각은 내가 굳이 그렇게 바로 뭐 돌을 차단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확실하게 실리를 가져가 놓으면서 흙 입장에서 지금 전체가 다 열분데 이곳을 끊어서 뭐 싸울 시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뭐 늘어주면서 좌변을 잡으려고 해도 이상하고요. 네. 그래도 이정치 8단 이 장면에서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을 이제 붙이고 이 끊어가는 수는 백이 좌측을 그냥 잡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중앙 쪽이 워낙 깔끔하게 차단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을 이제 연결할 때 쪽 부분을 이제 막아서 두면은 부분적으로 백이 이 부분을 그냥 두기 전에 중앙을 이제 늘어서요. 늘어서 여기로 지킨다면 나와 끊는 것이 있고 이 부분으로 지킨다면 다음번에 이제 끝내기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쪽 부분에 이제 차단당하는 거를 선수로 지켜놓고 둘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림수를 만들어 보는데요. 네. 신진서 구단도 그냥 안쪽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중앙을 두었고 좌변 쪽을 막아가면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인 변화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뭐 수가 나긴 났어요. 하지만 백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위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백이 중앙 쪽을 붙였던 이유는 지금 이 자리, 이곳을 끊고 살릴 수밖에 없을 때 옆으로 단수를 쳐서 따내거나 있거나 하면 끊어서 연결이 가능하고 이 부분을 이으면 따내고 나갈 때 일선으로 젖혀서 이곳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지금 수익기입니다. 네. 흙 103점이 죽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참고도를 진행시키고요. 자, 여기서 느는 수를 예상했었는데요. 자, 이정치 8단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무난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패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좌중흥 쪽의 흙돌들도 좀 약하기 때문에 이 패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두 번을 두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백 입장에서는 사실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곳을 미는 수 정도로 어차피 거의 받을 수는 없어요. 따내는 순간에 흙이 패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어딜 둬도 백은 따내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리를 두고 패를 지킬 때 중앙 쪽을 잡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실전에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어차피 흙이 패를 버티지 못하고 바꿔치기밖에 될 수가 없는데 여길 두고 끊어서 좌상기 쪽을 확실하게 잡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변화도가 많은 것보단 이미 유리하기 때문에 확실한 길을 가겠다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상기 모양이 언뜻 보면은 다시 재차 이 한 점을 끊어가서 뭔가 좀 찝찝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양이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흙이 그냥 뭐 나가는 거는 막아서 막는 순간 단수라서 안 되고 흙은 원래 돌이 있었던 곳에서 넘어가는 듯한 수를 둬서 수를 내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딱 먹여쳐서 따내게 되면 환경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다시 따낼 수가 있고 이 먹여칠 때 이곳을 따내면은 이 한 점을 따내서 이 흙 넉 점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수가 있지 않습니다. 네.
깔끔하게 잡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잡아놓기 전에 교환 하나를 해놓고요. 이런 교환은 뭐 백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이제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빠져서 좌상귀 쪽을 잡아둡니다. 이때 이제 흑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지배 균형이 좀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작전을 어떻게 펼쳐가냐. 중앙 쪽을 끊어가서 공격이 거의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돌을 차단하고 두는 것과 아니면 하변 쪽을 둬서 하변 쪽 모양을 키우는 것 두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이정재 발단 약간의 생각 끝에 일단은 중앙 쪽 돌을 끊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선택인데요. 네. 신진석 구단 입장에서도 지금 이 백이 이어가는 모습 자체가 언제든지 이곳과 이곳이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내 돌이 열버질 확률보다 흑돌이 지금 위험해질 확률이 높아서 공격을 안 당한다 생각하고 바로 이었습니다. 네. 자, 실제로도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요. 이 중앙 쪽에 수순만 좀 잘하게 된다면 이 바둑의 승리를 무난하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장면입니다. 신진석 구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두어 가고요. 자, 이곳에서 재밌는 수가 나왔어요. 지금 흑의 이 수의 선택은 이곳을 어디론가 두면은 계속해서 일단 돌을 차단해서 중앙 쪽과 우변 쪽의 돌을 연결을 안 시켜주고 아마도 공격 대상은 우변 쪽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신진석 구단이 이곳을 이제 붙인 수의 의미는 먼저 교환을 안 해놨을 뿐이지 내가 여기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수다. 받으면은 그때 뭐 지키고 두면은 아마도 뭐 우병 가겠다 이런 뜻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 이정식 발단도 일단 변화를 가져갑니다. 자, 끊어갔는데요. 이 판단까지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곳을 끊어놔야지 그래도 이 우변, 하변 모양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백은 이 교환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두는 게 깔끔한데 만약에 이런 교환을 한다면 흑이 이 돌 넉 점만 버리고 우변 쪽을 다가와서 모양을 크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일단은 돌 전체를 차단하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뒀습니다. 이때 실전에서는 이정식 8단이 더 이상 거의 해볼 데가 없이 만드는 수를 둬버렸어요. 자, 어떤 수일지. 자, 실전에 이정식 8단이 선택한 수는 이곳을 혹으로 막으려고 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수는 일단 무조건 끊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될까요? 끊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으로 어디론가 두면은 그 다음에 단수치고 막아버리면은 좌측은 잡힐지 몰라도 이곳은 일단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곳을 끊었을 때 백이 우측으로 나가게 되면은 물론 이 전투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실전과 지금 전투가 뭐가 달라지냐면은 여기 부분을 단수치고 이런 데 이었을 때 만약에 뭐 백이 빠져나온다고 해요. 흑이 안쪽에서 지금은 살 수가 있어요.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네. 그런데 실전에 이정치의 8단이 둔 이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순을 어차피 아무리 뭐 흑돌이 오던 말던 여기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곳을 끊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아까는 단수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살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를 백이 들어갈 수 있게 돼버리면서 아예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꽤 큰 차이네요. 네, 이곳을 끊었으면 백 입장에서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한가 좀 고민이 될 만한 장면이었는데 네. 젖히고 젖힌 순간에는 걱정거리가 이제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좌중앙 쪽에 있었던 흑 대마가 모조리 백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좌상기부터 시작해서 이곳까지 흑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탈출도 안 되고 공도도 안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수상전은 어떨까요? 일단 수상전 백의 바깥쪽을 막는 거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혹시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가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수를 침착하게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흑개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더니 세 수밖에 없거든요. 수가 많지가 않네요. 수가 보면은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상전이. 네. 지금 바깥쪽에 막혀져 있지도 않는데 막혀져 있다 해도 수상전 뭐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 뭐 걱정거리 없이 백이 깔끔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흑은 이 바둑을 이제 만약에 역전을 시키려면은 이 우변과 하변을 거의 뭐 다 가져가야 조금 이야기를 뭐 그래도 해볼 수 있을까? 아, 이런 상황이고요. 네. 우변과 하변을 다 가져간다라는 전제도 예를 들어서 뭐 우변을 이렇게 둬서 이런 부분을 뚫리면은 이거는 많이 집니다. 그냥 이런 데를 그냥 아예 다 막아버리고 어디 둬도 그냥 잡으러 가고 하변의 백이 좀 지워도 그냥 눌러가서 이런 형태로 다 집이 되면 한번 진지하게 좀 개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역전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그렇죠. 이 자리를 딱 젖히고 젖혀서 여기에 위치가 깔끔하게 잡힌 순간부터는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이정치 팔단이 언제 이제 마음의 정리를 끝내느냐. 아. 네, 그걸 좀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변 쪽에 백 한 점만 안 죽으면 된다. 라는 판단인데 이제 신진서 구단은 하변 쪽을 괴롭혀 갑니다. 여기에도 자, 약점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도 만약에 흑이 지금 실전에 막지 않고 들었는데 막아서 두었다면 옆을 딱 집어서 안 받게 되면은 단수치고 이 먹여치는 백 입장에서 꽃놀이 패가 있고 그곳을 예를 들어 흑이 받아버리면은 단수 있고 단수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지금 중앙이 뚫려버리기 때문에 흑이 두지 못하고 지금 물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중앙 쪽에 있는 백대마와 좌하 쪽에 있는 백이 연결이 되고요. 원래도 백이 흑대마를 깔끔하게 잡고 있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놓고 따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조차 이제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집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지켜놓으니까 백이 다시 선수를 잡았어요. 네. 우변 쪽에 있는 이 한 점이 흙을 더 흙집을 더 깨려고 안쪽으로 좀 무리하게 파고들다가 보태주지만 않으면은 지금의 그래프만큼 저 그래프가 보통은 저 정도 이제 집 차이가 나면은 원래는 이제 아 원래 저 정도 차이가 아닌데 좀 뭔가 무리를 해서 차이가 벌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네. 그냥 저 정도 차이입니다. 백의 좌상 쪽부터 좌중앙 쪽에 있는 집이 이곳이 뭐 90집 정도 되고 좌하기까지 합치는 순간 백이 100집이 넘는 상황에서 흑이 전체를 다 가져가지 않는 이상에는 턱없이 집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백은 우변에 있는 이 돌만 안전하게 살아내면 바둑이 바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우변의 백돌들이 죽을 것 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네. 너무 궁도가 잘 만들어지는 탄력 있는 형태여서요. 석태곤 해설위원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우스미스 한 번 가지고도 안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곤 했었는데. 네, 이게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여기서 흑돌 차례여도 백이 무조건 안 잡히거든요. 그냥은. 네. 마우스미스를 해도 그 언저리에 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때 당시는 뭐 사실 승부는 거의 이제 끝나 있었고 신진서 선수도 시간 사용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그냥 뚜벅뚜벅 한 수 한 수 두면서 이제 이정채 팔단이 언제 이제 좀 마음의 정리를 하느냐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정채 팔단은 초읽기였고요. 신진서 구단은 약 20분가량 시간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쪽에 전투를 할 때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좀 흑이 뭐 해보지도 못하고 잡힌 상황은 중앙 여기 부분 둘 때 이미 이정치 팔단의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쪽 부분을 이제 딱 건드려 갔을 때 바로 실수로 그래도 여길 끊었으면 그나마 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돌이 잡혀서는 그때 바로 바둑이 뭐 끝났던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이 3차전이 시작할 때 좀 멀게만 느껴졌던 신지서 구단의 4연승. 이제는 좀 눈앞에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물론 강자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까지 네 판 중에 두 판을 일단 이겨냈습니다. 네. 아마도 내일 많은 바둑 팬분들은 TV 앞을 떠나기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신진서 구단과 이제 커제 구단이 만났는데 물론 마지막 대국은 아니에요. 여기서 승자가 일본의 마지막 주자인 이치리키료 선수와 최종전을 펼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물론 뭐 그 대결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진서 커제 이 대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농심배 가장 빅매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국의 1인자 커제 선수와 한국의 1인자 신진서 구단이 만나게 됩니다. 자, 우변쪽의 돌을 더 이상 여기 잡으러 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약점 쪽을 여기 이제 끊기는 약점을 어디론가 이제 지킨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런 데 이제 느는 것도 선수고 옆으로 늘고 우측 이런 데 두고 한 칸만 뛰더라도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혹은 사실 처음 잡으러 갈 때부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돌이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안정적으로 백 대마가 살아가게 됐고요. 자, 여기서 위정치 8단이 더 해보지 못하고 기권을 선언합니다. 신진서 구단의 백불계승입니다.